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해 신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영업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현대, 기아차는 국내와 해외로 나눈 영업 조직을 합쳐 글로벌 영업 본부를 신설하고 영업 및 마케팅 관련 조직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영업본부는 국내 영업본부를 비롯해 4개 지역, 미주사업부, 유럽사업부, 아태사업부, 아중동사업부과 이번에 신설된 마케팅사업부와 영업기획사업부까지 7개의 사업부를 모두 총괄하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 영업본부장은 양승석 사장이 총괄하고, 진영동 전무가 국내 영업본부장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영업기획사업부 성백무 전무, 마케팅사업부는 김성환 사업부장이 담당한다. 기아차는 해외 영업본부를 유럽사업부, 미주사업부, 일반지역사업부로 세분화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할 전망이다. 기아차 국내 영업본부는 그대로 운영한다. 현대, 기아차가 관계자는 현대차가 조직을 합친 반면 기아차 조직을 세분화한 이유는 해외 지역마다 현대차 및 기아차의 판매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글로벌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정몽구 회장은 유럽 핵심 거점을 방문해 유럽 현지인들이 원하는 차량을 개발하라고 강조하는 등 글로벌 경영의 보폭을 노리고 있으며 유럽 시장에 적합한 중소형 차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